처음에 기타 잡으실 때 저도 많은 분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너무 여기를 붙여서 잡으시면은 예, 그죠? 그러니까 이 손바닥 부분이랑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너무 여기 이제 넥 하단에 붙어버리면은 자 볼게요. 한번 해볼게요. 검지 잡는데 다음에 중지가 잘안 잡혀. 약지 새끼손가락 그쵸? 안 돼요.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붙여서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떨어뜨리시고 엄지를 보이시나요? 안 보이네. 예, 이끈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그넥한 중간쯤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 좀 어느 정도 공간 그죠? 이 부분 공간을 좀 만들어서 예 보시면 여기 좀제그 사이에 좀 공간이 있죠? 예,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.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좀 벌려주셔서 그쵸? 마치 빨래집게 잡듯이 예 인형 뽑기처럼 이렇게 잡고 예, 시작해 주시면 편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이제 손가락이 예, 너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여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되시면 안 돼요. 그럼 밑에 줄을 건들게 돼요. 손이볼 부분이 이럴 때는 이렇게 좀 각도를 져가지고 좀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눌러서 쳐보시면은 예, 두 번째. 다음 약지 그렇죠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손가락을 주시면서 해야 소리가 깔끔하게 잘날 수가 있어요.